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2020 대선이 이제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선거인단 29명의 플로리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대선 현황과 판세 분석 김경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종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격차가 좁혀져 동률까지 나온 곳도 있습니다. 격전지 플로리다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48%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는 대표적인 6개 경합주 중 선거인단 규모가 가장 큰 핵심주입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승리했습니다. 노년층의 지지 덕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노년층 상당수가 코로나 대처 미흡을 원인으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도 이 점을 플로리다 유세에서 강조했습니다. Back in January, the current occupant of the White House knew he had inside information. He knew that this virus was five times more deadly than the flu. 사전 투표도 미 선거 역사상 최대 참여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이번 선거를 생사의 문제로 여기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투표 첫날 흑인의 비율은 30%를 넘기며 4년 전 2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디트로이트, 밀워키에서도 30%를 넘기며 비슷한 수치로 조사됐습니다. 사전 투표율 상승 원인 중 인종차별이 중심에 있습니다. 한쪽이 차별 철폐라면 다른 한쪽은 백인, 트럼프 지지자들로 나눠져 사전 투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한 유권자는 2,800여 명으로 지난 대선 전체 투표자의 20%를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39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한인 영김 후보가 두 번째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연방 하원 입성 9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우편 투표에서 역전을 허용하며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만큼은 기필코 제 자리를 찾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영김 후보의 유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30년 넘게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연방 하원 39지구에 출마하는 영김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강점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장기간 보좌해온 점 역시 영김 후보가 가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듯이 또 특히 한미관계 의원 한미 의원 연맹 협의회라든지 우리 한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당선되면 처음으로 당선되는 한인계의 여성 의원으로서 우리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한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 목소리도 내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한 표 한 표를 호소한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가가호 방문도 예전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를 눌러도 안에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단지만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유권자들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안 계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도어넙에 저희 메시지를 남겨놓고 갑니다. 집에 오실 때 이거 보시고 제가 왔다 가면 제가 왔다 간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에 이제 들어가면 다시 사무실에서 저희가 만나지 못한 분들께 다시 전화드리고 연방하원 39지구에 속한 한인 유권자는 18,000여 명, 전체 유권자의 4.8%에 해당하지만 이 지역구 역시 한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관심을 갖고 유권자 등록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뛰지 않으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대신 뛰겠다고 나오는 후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사람들을 뽑아주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지난 선거에서 블루웨이브에 밀려 고배를 마신 영김 후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을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연방 하원 34지구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예상되지만 결코 무모한 도전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데이비드 김 연방 하원 의원 후보를 이채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Hi. My name is David Kim. 캘리포니아 34지구 연방 하원직에 처음 도전하는 데이비드 김 후보. 상대는 지미 고메즈 현역 의원입니다. 34지구는 LA 한인타운 전체가 포함된 지역구로 3년 전 한인 변호사 로버트 안이 본선에서 고메즈 의원에게 분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3월 예비선거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두 배에 가깝지만 데이비드 김 후보는 아직 결과는 모른다며 적극적인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를 바꾸겠다는 데이비드 김 후보는 직접 거리로 나와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Take some time and we're voting on November 3rd. Muchas gracias. 김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제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그런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끝낼 수 있는 그 중에 방법 하나인데 이제 그거를 많이 푸시를 하고 있고요. 김 후보는 현재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리기 위해 두세 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최소 $1,000를 부여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민 변호사로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몇 년씩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 그다음에 범죄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또 여러 뭐 교회 사람들, 사회에서 추천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영주권 받게 하자, 시민권자 트랙 들어가게 하자. 34지구에 속한 한인 유권자는 2만 2천여 명, 전체 유권자의 6.5%입니다. 상대 후보인 고메즈 의원을 지지하는 라틴계 유권자 비율이 10배가 넘는 상황이지만 이 지역구 역시 한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김 후보는 아직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인 후보입니다. 첫 출마했지만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김 후보의 의지는 기존 정치인들과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Yes, we can.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선거 유권자 등록은 선거 당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마감됩니다. 유권자 등록은 우편과 전화, 온라인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가주 총무처 웹사이트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넘겼다면 당일 현장 등록과 임시 투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대부분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당일 현장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프로비저널 밸럿으로 불리는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오는 24일부터 카운티 곳곳에 설치된 760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선에 나서고 있는 데이비드 류 LA 4지구 시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데이비드 류 시의원 측은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 시의원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LA 카운티 민주당 협회 등의 지지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까지 얻으며 사실상 민주당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시의원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LA 시의원 선거는 당적을 기재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시의원직에 대한 정당 지지는 그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선 기획 참여 2020은 다가오는 11월 선거에 다양한 분석과 함께 지역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며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오늘은 140년 LA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란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자 또 최초의 연임 시의원을 노리고 있는 분이죠. 데이빈 류 LA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요새 선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요새 좀 어떠세요? 네, 좀 바쁩니다. 예, 원래 이 선거라는 게 우리 시민들 알으시면서 되게 힘든 endeavor. 근데 그 2015년에도 힘들었지만 2015년에는 일자리도 그만두고 선거만이 24시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시의원이니까 시의원 일도 하면서 선거까지 같이 하는 거 힘들고, 근데 이번에는 또 시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homelessness, housing, corruption 이슈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LA시 역사 안에서 이번 시대가 제일 힘든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바쁩니다. 네. 지난 예비선거 투표 참여자가 7만 6천 명인데 5년 전에는 한 2만 4천여 표 정도, 지금 한 3배가 늘어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투표율이 올라갈 거로 전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스트래티지를 갖고 계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3월 달에 3배 더 많이 나왔지만 이번 11월 달 이번 선거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니까 우리 적어도 4배 더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4배, 5배 나올 수 있어요. 네, 더 그러니까 많다. 2015년은 거의 17%, 좀 20% 안 되게 나왔어요. 이번 마지막 3월 달에는 거의 about 50%, 조금 밑에. 근데 이번 선거는 적어도 60%, 많이 나오면 80%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힘든 게 2015년에 열심히 했던 거, 이번 3월 달에 열심히 했던 거는 door knocking. 네. 제일 효과 있는 게 제가 직접 시민한테 가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저 투표해 주세요. 그게 제일 효과 많아요.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직 LA 시의원이니까 또 그쪽 일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류 시의원님께서는 이제 알프레스코 법안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아웃도어 다이닝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프로그램을 LA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이 많은 것들을 사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앞으로 쭉 계속할 수는 없느냐, 알프레스코 법안을 퍼메넨트하게 만들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빈 류 시의원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어서 제가 법을 넣었어요.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너무나 그 popular해서 네. 너무 잘 되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도 그리고 솔직히 Safer at Home 끝내고 이제 백신 나와도 네. 솔직히 we're not gonna go back to normal. 바로 뭐 다시 경쟁이 살려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아직도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어떻게 더 길게 할 수 있나, 아니면 permanent 만들 수 있게 있나 벌써 법을 넣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우리 제가 처음 나온 게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outdoor dining이 우리 LA 사지구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permanent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네. before coronavirus. 네. coronavirus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 바로 이것도 지금 할 수 있다. health department과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제가 법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he agreed. 그래서 더 빨리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도 어떻게 우리 식당들, 스몰 비즈니스 도와줄 수 있게 계속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한인 업주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이 만약에 된다면 한인 사회를 위해서 당장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첫 이번에 저 첫 한인 우리 LA 역사 안에서 첫 한인 시의원으로 사람들이 기대 많이 한 거 알아요. 제가 당연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같이 일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 못한 일도 많이 한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솔직히 시의원도 처음 하는 거고 정치도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 다 옳다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우리 커뮤니티 가이던스 필요하고 더 배워야 되고 좀 더 사랑해 주시면은, 왜냐면 이번에 꼭 이기면은 이번에 in history 이제 1월 달부터 그림을 다시 그려요. 도시마다. 네. 제가 시의원이라면은 한인 for the first time 한인 시의원이 한인 타운을 담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특별히 10년 전에 우리 커뮤니티가 당한 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허닝타운 담당자 된다면은 네.
제가 왜냐면 지금 사람들 많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 한인 시의원이지만 한인타운을 담당 안 해요. 코리아타운을 담당할 수 있다면은 제가 딴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딴 시의원들한테 부탁할 필요 없고 제가 직접 허닝타운 위에서 서비스 딜리버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무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제가 우리 약속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더 우리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약속해드리고 실수 덜하고 더 좋은 일 더 열심히 하고 처음으로 LA 역사 안에서 한인 시의원이 허닝타운 담당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5년 전에 이제 류 시의원께서 당선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뭐 옆집 할아버지, 앞집 할머니가 다 나와서 자신을 투표해줬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 이번 기회에 직접 한마디 할머니, 할아버지께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안녕하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멤버들,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때문에 제가 여기 이겼던 거고요. 2015년 같이처럼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그때 도와주셨지만 이번 해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나? 2015년에는 아까 전에 말씀대로 투표 신청한 투표한 분들이 거의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나 에너지아이즈 돼가지고 거의 40% 50% 나온 거예요. 딴 동네들보다 두 배, 세 배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긴 거고. 근데 이번에 2020년 선거는 거의 60%, 70%, 80% 나올 거니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50%로 나오면은 딴 동네들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제 선거에 참석하신다면은 We need to come out higher. 딴 동네가 80% 나오면 우리는 90%, 100%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그 효과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몇백 표로 이길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 100표로만 이긴다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0% 나오면 너무 부족하고 60% 나오면 뭐 딴 동네하고 비슷한 거고 거의 80%, 90% 나와야지 우리 파워 키워주면서 딴 사람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That we are serious. That we are Americans. This is our country. 그래서 또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 험블한 마음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때까지 제가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더 많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서 가르쳐주는 것 같처럼 좀 더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 최초의 한인 시의원 데이비드 뉴 시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